예,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왕좌의 게임 실사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좌의 게임을 본 사람들이 아마 천만 명은 봤을 것 같아요. 게임 오브 스론즈. 재밌게 봤었죠. 게임 오브 스론즈. 이걸 본 사람들이 천만 명은 봤겠지만 이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사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게임 오브 전쟁 스론의 그대로 실사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실사판. 그게 무슨 얘긴지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왕좌의 게임을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스론. 등장인물들 보시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미지 쭉 보시면은 요렇게 쭉 여러 등장인물들이 쭉 등장을 하죠. 아름답게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용도 등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데 좀 이질적인 사람이 하나 끼 있잖아요. 아이스킹. 아이스킹. 요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상대해. 무슨 말이냐니까 게임 오브 스론 보면 밤의 요새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폴트. 밤의 요새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거대한 얼음 거대한 장벽이 있고, 그죠? 이 장벽을 통과를 하면은, 아이스랜드, 얼음의 땅으로 연결되고, 그 얼음의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죠? 미지의 땅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이트폴트 그림이 좀더잘 나와 있는 게 성벽. 성벽 넘어 아이스 땅이 있는 거죠. 요게 구글 얼스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영역, 유럽. 유럽이 예전에는 공국들, 뭐, 백작이나 구작이나 뭐, 공작 등이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의 주된 무대는 유럽의 각국의 왕국들이에요. 왕국들 간의 알력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밤의 요새가 상징하는 바는 이 러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이 부분입니다. 거대한 장벽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장벽 너머에 있는 이 미지의 동토의 땅, 이게 아이스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시베리아, 러시아는 얼음의 땅. 시베리아는 얼음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왕, 아니죠. 러시아의 왕, 푸틴을 상징하는 바가 바로 요런 아이스킹 같은 경우죠. 요런 것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알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래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드래곤 있고, 그러면은 이 드래곤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곤의 엄마도 있죠. 이 엄마가 상징하는 바도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여요. 이 드래곤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 항공 전력이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스킹은 드래곤이 없어요. 아이스킹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창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고 이 창으로 드래곤을 죽이죠. 드래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날아오는 드래곤을 창을 던져서 죽이는데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전력이에요. 요거 뭐 간단히 정리를 한번 말 넘기면 하죠. 미국과 유럽은 미국과 나토죠. 미국과 나토군. 미국 A하고 나토는 기본적으로 항공전력이라고 하면 F-22, 뭐 F-15, F-16, F-35 등등등등 예, 그리펜도 있고 라팔도 있고 등등등 요게 US 미국 쪽이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을 잡고 있어요. 미사일 전력이 대표적인 게 S-300, S-400 있고 뭐 야혼트 또뭐 지루콘 등등이에요. 뭐 지루콘. 그러니까 미사일의 끝판왕 마하 27로 날아가죠. 음속의 27배 속도로 날아가는 지로콘 같은 것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래,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나토는 항공기와 항공모함의 전력에 초점을 뒀고, 러시아는 반대로 미사일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미사일 기술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미국이나 비해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뭐 현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이게 다 미사일 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예요. 성공 지금 엄청 팔아먹고 있죠. 있는데 등등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K2나 K9 등등 우리나라 전력 핵심 전력은 다 러시아 기술입니다.
그것도 뭐 사연이 있는데 뭐그 사연은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깨알같이 이 게임 오브 스론에는 러시아와 유럽들 간의 어떤 관계 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깨알같이 여러 가지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편 착한 편은 드래곤 마들 같은 경우는 흰색이에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있고 그러면 머리카락 이 사람 원래 머리카락이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이 아닌데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흰색이고 그리고 러시아 아이스킹 같은 경우는 항상 검은색 말을 타고 등장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 타고 등장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항상 검은색 말입니다. 말 탄 모습이 안 보이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이 바라보는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서브휴먼으로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런 관점들이 시나리오 작가의 기저의식에 깔려있어요.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백인 코카서스 인종, 그러니까 코카서스 백인들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이 무의식이 아시아인 유색 인종은 서브휴먼. 이게 인종주의잖아요. 인종주의인데 이 인종주의가 표면으로 드러난 게 파시즘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시즘 속에는 이제 나치즘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근데 파시즘의 이게 뭐 원천을 따지면은 뭐 어쨌거나 뭐 굳이 둘로 나누면은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나치즘은 독일이죠. 독일이었는데 나치즘은 아주 성공적으로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나치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무솔리니의 생각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 개개인이 다 나치즘을 신봉을 했습니다. 나치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인은 매우 우수하고 여타 인종은 열등함으로 독일인이 세배를 지배해야 된다는 게 나치즘이잖아요. 이 생각에 독일인 전체가 동의를 했고, 근데 이탈리아는 동의해 파시즘도 같은 내용이에요.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뭐 세부적으로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이탈리아인들이 무식해서 아무리 선전을 해도 글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신문을 볼 수가 없고 집집마다 라디오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고 선전을 해도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 지방이 그랬어요. 시칠리 지방이고 베네치아고 심지어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이탈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탈리아 사람이냐?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다. 나는 나폴리 사람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독일은 왜 성공했느냐? 독일이 유식해서 그래요. 독일이 문화 수준, 문명 수준이 이탈리아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인구의 90%가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집집마다 라디오나 TV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유럽이 바라보는 러시아와 아시아는 서브휴먼이고 타도해야 되고 지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말살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 이게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100% 예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문화나 무의식이나 이런 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자손 대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고 겉으로 친절하고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한꺼풀만 벗기면은 인종적 우월주의가 다 빠져나옵니다. 막 되게 나와요. 그것도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왕자의 게임의 완벽한 실사판이에요. 완벽한. 왕자의 게임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자의 게임 자체가 이미 그 속에 인종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우월 백인 우월주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이걸 알고 다 했느냐? 알고 썼느냐? 제 생각에 알고 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식 중으로 아마
시나리오 작가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아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공식이 있어요. 생각의 공식이 다 있습니다. 포뮬러라고 해요. 포뮬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식이 있고 저도 제 생각에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 자기의 생각에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전적 요소, DNA죠. DNA, 유전적 요소도 있고 한국은 성장 환경, 성장 뭐 혹은 교육, 혹은 방송이나 언론 같은 문화, 등 문화가 있고 혹은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러한 그걸 통해서 사람은 개개인은 다 자기만의 생각의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상대성 이론이 떠오른다거나 뭐 불확정성 이론이 떠오른다거나 갑자기 자본론이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의 공식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재되어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식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왕자의 게임을 적은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종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유럽과 러시아 간의 어떤 수백 년 이어진 수백 년 갈등도 마찬가지 그분의 그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의식이고 그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로 표현되는 그냥 시나리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작가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도와 의식이 시나리오로 돼서 표출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글을 쓴 이 왕자의 게임을 시나리오 작성한 사람들은 어떤 의식적인 나치즘이나 의식적인 파시즘이 없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100% 이건 파시즘과 나치즘의 어떤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헐리우드가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스타워즈의 자자 브링슨가는 이 친구. 이 친구도 완벽하게 흑인을 표시하죠. 흑인의 그림거리, 흑인의 몸짓, 흑인의 말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나리오 작가가 이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어쨌거나 뭐 그 얘기가 어쩌면은 이 왕자의 게임을 보면서 왕자의 게임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왕자의 게임을 본 사람도 천만 명이 넘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이 넘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은 실사판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쿵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게임 오브 스론즈를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발생한 이유, 원인이 정확히 다 표시되어 있어요. 뭐냐니까 유럽으로 표현되는 라니스트 가문이라고 할까요? 라니스트가 아니지 라니스트 가문이 아니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럽으로 상징되는 어떤 가문이 아이스 밤의 요새를 넘어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되잖아요. 밤의 요새를 넘어서 아니죠. 마지막 장면이 유럽 가문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킹과 대적하는 거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정확하게 유럽의 나토와 러시아의 러시아. 이거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어떻게 왕자의 게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상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실제 발생한 거는 2022년이지만은 2022년이고 그 전에 2014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2014년 쿠데타 마이단이 있었죠. 마이단 우크라이나 쿠데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히틀러 아니요 그 이전에는 동서냉전이 있었죠. 동서냉전이 있었고 냉전으로서 서로 갈라져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히틀러의 지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나폴레옹이 있었고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갈등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 왕자의 게임의 실사판이고 그리고 왕자의 게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두 가지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엘리트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붙이려고 그래요.